기본템들, 그리고 봄에 꼭 입고 싶은 아이템들 소개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올 봄 핑크 셔츠 정착템, 오르에서 구매한 핑크 색깔 셔츠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오르가 셔츠 정말 잘하는 셔츠 맛집이거든요. 제가 오르 셔츠가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르가 이 원단이랑 소재감이 굉장히 탄탄하고, 이번에 완전 베이비 핑크 색깔? 연하고 밝은 라이트한 핑크 색깔의 셔츠가 출시됐더라고요. 오르의 옷들은 평소 디자인 자체가 조금 박시하고 크게 나오는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나오는데, 저는 우선 5 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두 번 접고 그 다음에 바지 안에 딱 넣어서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길이가, 셔츠 길이가 길어서 이 슬랙스 안에 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셔츠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냈을 때 이 등 부분이 약간 빵빵하게 이렇게 볼륨감 있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 셔츠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서 이 구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강한 것 같고, 오르 셔츠가 딱 그 오르만의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셔츠를 구매하시면 4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뽕빼듯이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셔츠들이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구매해왔던 셔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르 셔츠들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도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4년째 같은 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트한 핑크 컬러라서 그 톤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분들도 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셔츠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거 아시죠? 봄에는 무조건 자켓이나 그 셔츠 안에 이너템을 이렇게 챙겨 입게 될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막 뭔가 속옷 같은 그런 제품들은 또 입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 하나는 정말 기본인 배색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탄탄한 기본템들을 꼭 입고 싶은데, 이렇게 그 소재가 탄탄한 그런 느낌의 나시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딱 그래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탑은 자켓이랑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탑 자체가 딱 자켓이랑 입었을 때 가로로 이렇게 딱 보이면서 적당히 파져있고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되어 있어서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두께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장도 그렇게 짧지도 딱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 이렇게 내리면 제 바지를 요만큼만 딱 덮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에 집어넣었을 때도 깔끔해 보이고 너무 괜찮습니다. 이것도 베리유에서 구매한 자켓인데, 베리유는 이런 오버핏의 자켓들이 예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도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무드의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격도 괜찮고 소재도 받아봤는데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민지 색깔 자켓은 너무너무 핏이 예쁜 것 같죠? 어깨가 사실 오버핏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고 팔 기장도 적당히 내려오면서 이 일자로 툭하니 떨어지는 이 핏이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코디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괜찮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안에 올 아이보리로 깔끔하게 입어주면 또 봄에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색깔이 세 가지였는데 저는 이런 민트 컬러를 좋아해서 이 민트 컬러를 선택해봤어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 이너탑도 너무 괜찮죠? 이렇게 일부러 코디를 조금 쫙 짜봤어요. 뭔가 위아래로 이렇게 갖춰 입으면 하객룩으로도 정말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처럼 그냥 자켓에 편안하게 입어도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자주 쉽게 손이 가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튀어 있으니까 얼굴 자체도 살짝 갸름해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하객룩, 그리고 중요한 자리 갈 때, 뭐 미팅 갈 때 이렇게 입으면 너무 깔끔하고 시크하게 코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도 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기본템 티셔츠를 사봤어요. 사실 봄 되면 매년 이런 기본 티셔츠 두 가지는 꼭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화이트랑 그레이 색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기본템 맛집 베리유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배송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탄탄하고 괜찮고 핏도 좋고 진짜 목 늘어남 거의 없는 그런 화이트 티셔츠를 찾으셨다면 요거를 사셔야 됩니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입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입을 때부터 이 목 자체가 탄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요 소재 자체가 딱 빳빳하고 여름까지 입기 괜찮은 그런 이너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흰티 유목민이셨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사야 좋은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벌써 대신 샀으니까 이거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레이 색깔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색깔 바지랑 꼭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옆에서 봤을 때 팔 라인도 약간 예쁘게 잘 보이도록 끊겨있는 이런 기장, 그리고 이것도 넥라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서 화장하고 입고 벗을 때 여기 화장 묻을까봐 그런 거 조심해야 될 만큼 굉장히 목 부분이 탄탄해요. 그래서 그레이 색깔 티셔츠는 이렇게 화이트 색깔 바지랑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너무 귀여운 맨투맨을 소개해볼 건데요. 이거는 리트리버 클럽, 무신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또 쿠폰 먹이면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멍멍이 다섯 마리랑 이 파란 색깔, 이 레터링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멜란지 그레이 색상이라서 화사하고 귀엽게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요게 유니섹스 브랜드라서 스몰 사이즈를 했는데도 이렇게 팔 부분이랑 이렇게 품 부분이 굉장히 널찍하고 헐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 부분도 짱짱하게 올라와 있고 어깨도 이만큼이 크거든요. 5에서 보통 5 반을 입는데도 이렇게 어깨 부분이 넓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아주 귀염뽀짝하고 스커트랑 입으면 소녀스럽게 코디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랜드 앤닛으로부터 선물 두 가지를 받아서 이건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 겨울에 앤닛의 코트를 너무너무 잘 입었어서 앤닛의 제품력은 정말 믿고 입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디자인이랑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브랜드예요. 요거는 요렇게 아웃라인을 타고 자켓에 전부 다 스티치들이 한땀 한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법한,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텍스처감이 시원하고 고슬고슬한 그런 느낌으로 만져지는 그런 소재입니다. 뻔한 컬러가 아니라 딥 그린 색깔로 약간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예쁜 자켓이어서 이것도 안감 부분도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이너에 포켓도 이렇게 있으면서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조금 진한 색깔의 옷을 입을 때 이너를 올 화이트로 아주 깔끔하게 딱 입고 요 앤니즈의 자켓을 걸쳐봤는데요. 자켓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몸에 입었을 때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테일러링 자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허리 부분이 살짝 잡혀 있는 것 같은 예쁜 실루엣이 나서 입었을 때 여성스러우면서도 조금 보이시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은 이런 핏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진짜 팝콘처럼 생긴 그런 원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너무너무 몽글몽글하고 성글성글하게 그 얇은 실이랑 굵은 실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라운드 넥에다가 딱 반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까지도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같고 니트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색감이고 올 봄 키 컬러인 핑크랑 블루 진짜 블루 색깔 너무너무 예뻐요. 팔 부분은 충분히 덮으면서 팔뚝 중앙부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이거든요. 그리고 살짝 크롭한 기장이라서 이렇게 밑단 쉐입이 진짜 예쁘게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 입지 않아도 바지나 스커트, 슬랙스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기장감의 니트인 것 같아요. 이런 니트 밑에도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를 입어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올 봄에 분명히 이 스커트는 뽕 뺄 것 같아요. 저번 패션 서울에서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 내내 함께 코디했던 이 가방은 코드먼츠 제품인데 코드먼츠에서 가방을 하나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코디를 좀 해봤거든요. 이게 손바닥 이렇게 두 개 사이즈만한 가방이고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버튼을 딸깍해서 열었을 때 수납 공간이 꽤 있는 편이라서 소지품 같은 거 넣고 다니기에도 편할 것 같고 이 옆에 버클 부분이 이렇게 세로로 돌려서 그거를 뺐다가 이 안쪽에도 걸 수 있고 이 바깥쪽에도 걸면서 스트랩의 기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인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킨더 삶음 신상이 풀리면서 진짜 공홈에서 프리오더 할 때 주문했던 스카프가 먼저 왔어요. 사실 탑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탑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킨더 삶음이 은근 스카프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좁고 끝이 뾰족한 이런 형태로 된 트윌리 스카프가 이번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화이트 색깔이랑 블랙 색깔이 이렇게 컬러 블록된 이런 스카프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르 옷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르에서 4년 전에 샀던 가디건인데 이런 뭔가 트위드 느낌 나는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 스카프를 깔끔하게 리본처럼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은 느낌으로 포인트로 해주기 너무너무 귀여운 이런 스카프예요. 화이트랑 블랙이랑 섞여져 있어서 뭔가 까만 색깔 자켓, 베이지색 자켓, 화이트 색깔 그리고 밑에 하의도 이렇게 블랙, 화이트 이렇게 입을 때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예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하나를 사봤습니다. 요즘 거의 요게 데일리 기본템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운동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게 없어가지고 냉큼 W 컨셉에서 업데이트 되자마자 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완전 예쁘네. 왜 진작에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브레이크 서브밋 화이트 컬러입니다. 청바지, 스커트, 어떤 하의나 상의나 이런 코디에 구애받지 않고 신을 수 있는 운동화라고 해서 이거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봄에 잘 입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코디인 화이트 셔츠에 연청 일자핏 복숭아에서 끊기는 그런 팬츠랑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너무 데일리하고 너무 편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신발 정 사이즈 선택하시면 아주 딱 맞게 그리고 약간 요만큼 여유 있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매드고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드고트에서 이번에 실크백이랑 실크 스카프가 나와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턴이랑 이런 색감이 정말 다양했는데 이렇게 아이보리 베이지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실크 색 바탕에 블랙 색깔의 체인이 이렇게 곱게 패턴화 되어 있는 이런 스카프. 저는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면 뒷면이 있으면 뒷면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끝단을 반으로 접고 그리고 또 반으로 접고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이렇게 긴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이렇게 묶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 방향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잡고 그리고 이 위쪽을 이렇게 리본 묶듯이 약간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극 페미닌한 그런 아웃핏을 입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셔츠에 스카프에 우아한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스커트를 입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냥 넘기듯이 이렇게 묶어주면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한번 묶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보온성 있는 이런 코디로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꼬아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뒤로 보내서 이 부분을 잘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으로 넣어서 돌돌돌돌 감습니다. 그러면 이쪽 앞부분이 매듭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가 하나 정도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실크 패턴의 가방은 진짜 너무너무 가볍고 좀 소지품을 편안하게 들고 나가고 싶을 때 좀 휘뚜루마뚜루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 끈 자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품을 넣어도 무겁지 않게 이렇게 탄탄하게 어깨에 잘 매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가방 자체에 거의 무게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제가 직접 구매하고 또 브랜드 측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신 제품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봄 옷 구매하시고 또 코디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정말 코로나가 도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들 몸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